In case if it is a major change, then you have to go with the endorsement application or the addition of those products again. Manufacturing location addition, again you have to go with the endorsement application for this change. Paxel addition, then you have to go with the Paxel addition application. New products are to be added as an endorsement to the already existing registration certificate. Now, talking about the registration, timeline and validity are the two main points. What is the timeline to get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after submitting all the documents to the authorities? It is approximately 90 days. And the validity of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is 3 years. So you all can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s of registration for import of perfect. 네, 사실 약간 좀 이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문바이도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더 한국어로 이렇게 좀 크게 준비해놨거든요. 그럼 바로 지금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저희가 통역을 해서 질문을 해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따가 또 다시 그 최종으로 이제 질문할 시간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럼 제가 그때 대답을 또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직접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마지막에 90일 네. 전체 아니죠. 이제 그 우리 그 CDSCO에 등록을 하면서 모든 아까 그 폼 이렇게 42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제출해야 돼요. 직접 제출하거든요. 사람이 직접. 그러고 나서 3개월입니다. 근데 3개월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 3개월을 보셔야 돼요. 물론 아까 땡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균 3개월을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뭐 90일까지 그다음 120일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거의 3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케이트 네임이라고요. 네? 케이트 네임이라고요. 케이트 네임이요? 케이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메이커에서 폴러가 있잖아요. 폴러가 있으니까 25도 있고 그다음 우리들 밑쪽에서도 있고 그게 케이트거든요. 그 이제 비용인데요. 그건 또 이제 약간 그 이제 우리 그 등록 비용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케이트에서 아마 $50를 그렇게 인도 정부에 내게 돼 있어요. 샤넬이니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베리에이션이라고 아까 설명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내용이 수정이 있나요? 그 베리에이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 그 이게 비용이거든요. 정부에 내는 어떤 피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별로 $2,000를 내요. 그런 다음에 제품별로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 베리에이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아, 그 네, 아, 피 말고 그 베리에이션은 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스. 네.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끝내고 그 다음은 넘어갈게요. 마케팅 쪽으로.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Yeah. Thank you. 네, 그다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네, 그 다음은 바로 이제 마케팅 쪽으로 해서. 요것도 사실은 저희가 작성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하우스피티크 인디아 직원이 직접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기다리세요. 네, 이제 하우스피티크 인디아 해가지고 인디아 스킨 디저브트 해가지고 그렇게 소를 만들어 봤어요. 네, 그것 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다시 아마 인증에 대해서 제가 한국어로 데리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마케팅 쪽이에요. 이제 인도 화장품 트렌드와 이커머스 쪽. 네. 그러니까 인도 내 화장품 전상 거래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트렌드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인도 화장품 시장 규모는 총 9억 5천만 달러 USD이며 연간 20%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데이터는 다 틀려요. 어디든 저든. 사실 제가 제 입장에서 이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은 지금 상당했다는 거. 한국보다는 지금 전 세계 화장품 아마 쪽에서는 1위를 갖고 있어요. 인도 시장이 한국이 9위예요. 그만큼 상당히 큰 마켓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규모는 9억 5천만 달러면은 거의 1조
지금 1조 한 2천억 정도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수입한 화장품이 해외로부터 가져오죠. 일단 뭐 제가 이렇게 크게 마스크 안 들고 제가 이렇게 뭐 홍보 쪽은 아닌데 사실이 지금 인도 화장품이 저희가 사실 인도를 자주 왔다 그러면서 상당한 어떤 파워를 느껴요. 사실 저희가 이 비즈니스 한 것도 사실은 저희 사실 이렇게 유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인도 그 다음으로 갈 시장은 인도가 아닌가 해서 이런 주제를 잡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사실 저희가 보는 시장은 그 일반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이커머스예요. 특히 아마존과 플리카트, 그다음 스냅딜, 또 뭐 나이카, 그다음 퍼플 쪽이거든요. 그걸 해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 주 고객층은 인도 셀럽, 팝스에 관심이 대중을 지배합니다. 그 젊은 정기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원료는 비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오겐이 절대로 이쪽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물하면 절대 이제 인도 가야 되는 성분을 보고 나서 전혀 구입을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비건 쪽 그리고 뭐 유기농 동물 비동물 이게 제일 인도 화장품의 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또한 이제 비건을 하고 있지만서도 사실 CPMP와 우리 인도 쪽과 비건은 다 상충이 돼요. CPMP는 아직 동물 실험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 안 합니다. 비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분에 대해서 제일 첫째 먹게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유르베다라는 게 있어요. 인도의 5000년 어떤 이제 그 전통 의학. 사실 그 인도에서 보면은 그 아유르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말라야 그 이제 화장품 그리고 또 비오텍 이런 거 다 그 아유르베다 화장품이거든요. 인도는 무조건 아유르베다 그 성분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그 헤나 있죠. 헤나도 아유르베다예요. 그다음 뭐 님 뭐 해가지고 뭐 시카타이 다 그런 성분들이 우리만 다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런 성분들이 다 아유르베다 성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관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세파 쪽에서도 이제 우리 원산 증명에서 그 아유르베다 성분을 썼을 경우 물론 인도산이죠. 그러면 이 관세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인도 정부는 아유르베다에 대해서 상당한 그거를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피부 타입을 잘하는 에센셜 오일, 전통 허브, 로컬 성분 등 그 로컬 성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유르베다 성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소류 원료가 이런 이제 아유르베다 그다음 비건 그리고 비동물성 이쪽입니다. 그 인도의 경제 성장은 뭐 잠깐만요. 또 뭐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같진 않아요. 제가 시간상 조금씩 이런 거는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일 큰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연 13% 화장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쪽은 연 30%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커머스가 큰 시장이 인도예요. 지금 인도에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 자동차가 나가 있고요. 삼성이 나가 있고 모든 우리나라 대기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공장을 만들고 있고 그만큼 인도가 그만큼 우리 한국 이 화장품도 사실 저 똑같이 봐요. 자동차가 인도 가져오시면 자동차가 화장품가 거의 자동차가 현대자동차들이에요. 뭐 i10, i20, i30부터 많은 한국 자동차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가서 보시면서도 삼성하고 이제 현대는 거의 뭐 그 인도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좀 고퀄리티의 그런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소비자 소비 패턴이거든요. 이제 평균적으로 인도 여성은 그 화장품 뷰티 제품국에서 한 달에 약 2천에서 6천 루피 하나 한 33,000에서 10만원 소비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50%는 스킨케어 그리고 22%는 헤어케어 그리고 나머지는 메이크업, 향수, 네일, 헤어에 소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저희가 봤을 때 주 이제 소비층은 젊은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이 33,000 제가 봤을 적에는 생각 의외로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종류는 우리 미백크림. 사실 아무래도 이제 인도 분들이 이제 피부 색깔이 한국보다는 좀 이렇게 좀 다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백 성분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러나서 사실 시트 마스크는 이제 인도 그 인구가 지금 거의 14억인데 그 어떻게 이제 이 마스크를 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처음 봤어요. 그 마스크는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몰라요. 맞죠? 네, 맞다 그러시네요. 나중에 보면은 저희도 이제 가보시면서도 우리 이제 그 이니스프리도 이렇게 나와요. 가보시면서도 마스크 특히 우리 더마이드 마스크 팔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가 아마 집중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인도는 어차피 헤어 제품이에요. 헤어 제품은 한국 제품이 아니더라도 인도는 헤어 마켓이 상당히 큰 마켓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이제 아이유라 쪽에서도 원료가 많고요. 우리 보면 이제 한국에 지금 이제 헤어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이제 마사지든 헤어 쪽 관련된 부분이나 그 성분이 다 아이유라 성분이에요. 인도산이에요. 그만큼 헤어 쪽에는 이 발모든 탈모든 상당한 그런 이제 노화를 갖고 있는 시장이 높고요. 근데 한국이 과연 인도에 나가서 헤어 쪽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수분크림. 수분크림은 동남아도 마찬가지죠. 미백하고 수분크림은 같이 동남아 태국, 뭐 라오스 인기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인기를 갖고 있는 게 이런 제품분들죠. 클렌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료는 뭐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인도에 있는 저 직원들이 받는 거예요. 인도 직원들이.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객관성을 띄겠죠. 저희보다는. 그리고 각각 브랜드가 나오는데요. 시템마스 등장과 함께 한국의 규제 제품들이 각각 동시에 단기간에 소비자들에게 뭐 인정을 받았고요. 일단 대표적인 게 디스프리가 있어요. 또 페이드샵하고. 근데 사실은 또 가보시면은 뭐 뭄바이든 뉴델리든 어디 가보시면 지금 디스프리가 그 샵이 한 20개가 넘어요. 상당히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드샵도 상당히 많은 이제 샵들이 백화점이든 쇼핑몰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한국 제품들이 이미 대기업들이 길을 이렇게 닦아주셨어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또 중소기업들이 갈 때가 아니나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인도네에서 또 상당히 선호하는 제품들, 한국 제품들 리스트가 저게 뽑아봤거든요. 또 페이스샵에 치아시드 뭐 피자면 수분 인텐스, 또 페이스샵 또 솔루션, 그다음 스킨푸드. 스킨푸드가 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니즈 제품도 상당히 인기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인스프리가 아직은 제일 좀 많이 나가 있는 상태 같아요. 그 중에서 보면 대부분 보시면 재밌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이 다 이런 이제 다 식물성이에요. 사실 인스프리는 일단 제조 컨셉이잖아요. 제조 컨셉이 맞는 거죠. 그러다 벌써 6년, 7년 전에 아모레 퍼시픽은 인도에 법인 설립하고 그 안에서 사업을,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LG도 들어갔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츠스킨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미도 들어갔고요.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브랜드들이 이미 인도에 들어가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장을 많이 선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내 화장 구매 경로입니다. 일단은 뭐 전자상 거래가 제일 크죠. 근데 사실 전자상 거래는 크진 않아요. 원래는 전통적인 뭐 이렇게 방문 판매도 있고 상당히 그런 많지만서도 이제는 가는 게 바로 전자상 거래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한국에 우리 삼성 핸드폰이, 모바일폰이 인도에는 인도용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인도 어떤 화장품의 인도 시장을 위해서 IT든 뭐 이런 이제 뭐 자동차든 네, 이쪽 화장품까지도 이제는 인도 타겟으로 해서 모든 걸 제조를 이제 해야 된다는 실적이 아닌가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서도 아마존과 나이키가 있고 필카트 퍼플이 있습니다. 네 개가 아마 전산 거래에서 화장품이 비중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서도 이제 아마 제가 나중에 아마존하고 나이카에 대해서 필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뷰티샵입니다. 뭐 세포라도 인도에 있습니다. 아마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놀라세요. 세포라가 인도에 있다니. 세포라도 인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또 이제 뷰티샵이라는 데 있고요. 나이카는 이제 화장품 전문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있어요. 사실 이 나이카가 상당히 이제 좋은 회사예요. 지금 나이카에서는 한국 제품을 OEM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다 이제 외주를 주고, 그러니까 인도로 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는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그 나이카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은 라이프스타일 뭐 센터라 이제 중소가 되겠죠. 그리고 소매 상점입니다. 일반적인 전통상 이제 컨벤셔널이나 이제 마켓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이카 온 트렌드가 있고요. 그래서 나이카는 룩스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제일 좀 봐야 될 곳이 나이카랑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이카를 좀 더 보여드리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존도 계실 거예요. 나이카를 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왼쪽에 보면 이제 이게 나이카 온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카 럭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물론 온라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이제 오프라인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나이카는. 이 나이카 온 트렌드와 이 럭스의 차이는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온 트렌드는 화장시장에서 처음 등장한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나이카 온트 매장에서는 100개 이상 브랜드의 베스트셀링 제품 만날 수가 있는 것이 나이카 온 트렌드, 말 그대로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 나이카.com 온라인몰의 판매량 및 포점들을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다음 럭스는 인도 및 해외 럭스의 브랜드, 조금 이제 고급 제품을 팔고 있어요. 이 럭스에서는 아마 인도 가시면 나이카가 제일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나중에 판매를 하게 되면 나이카 쪽에
아마 어떤 이제 컨넥션을 갖고 계시고 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카 자체 브랜드 제품과 함께 디올, 지방시, 뭐 클리닉, 에셀로더 등 하이드 제품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자, 인도의 전사 거래 시장. 사실은 인도는 저희는 잘 오프라인 잘 몰라요. 처음부터 저는 생각도 안 했고 온라인 쪽이에요. 사실 자, 온라인 때문에 지금 인도는 온라인을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아마 한국보다도 온라인 시장은 마켓은 큽니다. 상당히 크고요. 아마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30% 이상의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화장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아마 좀 더 우리가 인도 전략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요 우리 마케팅 쪽은 이게 아마 키포인트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증은 사실 직접 인증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인증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어떤 서류 제출이든 그러다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인도 전자상 거래, 그러니까 이커머스 마켓에 진입하겠느냐가 아마 우리 이번 인도 세미나에 아마 저는 이제 제 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담은 시장이고요. 뭐 이런 사실 그런 거는 일단 큰 시장입니다. 나중에 어디가든 나오는 이제 얘기고요. 인터넷 가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뭐 알다시피 손정희 씨가 우리 그 이제 스냅딜이란 또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립카트처럼 스냅딜을 투자를 해서 같이 한번 뭐 이렇게 M&A를 플립카트를 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아마존과 이제 플립카트 두 시장인데요. 그쪽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그 아마존과 플립카트 현재 이제 월마트죠. 플립카트가 월마트에서 이제 플립카트 인수를 했어요. 물론 지금 이제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도 정부에서 소규모를 살리기 위해서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서도 그만큼 이제 뭐 인도 정부에서 받고 있어요. 인증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증 비용이 뭐 상당히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국내 시장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커머스도 이 아마존과 그다음 플립카트 쪽을 상당히 경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 경이 어떤 이제 규제는 풀리고 있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상호 펀드들까지도 많이 했는데 B2B죠 했는데 뭐 직접 투자도 가능했고 이러다 보니까 폐가 생긴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화장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전산 거래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가 한 상업펀드에서 상당히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인도의 자산 거래 시장은 500달러 금액에서 뭐 1천억 달러 이런 데는 하여간 제일 큰 시장이고요. 그리고 화장품 판매도 있어서 아마존 인디아와 그다음 나이카 뭐 이제 말씀드린 플립카트 뭐 스냅딜 이쪽을 절대 저희가 방문할 수는 없어요.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 봐서는 아마존 인디아와 플립카트가 있습니다. 뭐 아마존이야 뭐 우리 요거 끝나도 아마존 또 하거든요. 세미나 할때 한국 아마존은 아직까지 인도랑 같은 아직은 그게 없더라고요. 뭐 언젠가 또 하겠지만서도 근데 일단은 봤을 적에 아마존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마 여기 분들도 화장품 아마존을 통해서 유럽이든 아마 미국이든 FBA를 통해서 허기를 알고 있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존 풀리먼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제일 지금 큰 시장이죠. 사실 5년 전만 해도 그때 아마존 인디아가 그때 마켓 시어가 한 15% 됐었는데 지금은 33%입니다. 지금 우리 플립카트랑 둘이 이제 분등하고 있어요. 근데 플립카트는 일반적인 제품들이 많아요. 전자제품. 그 다음에 생활용품인데 그 아마존은 그래도 화장품이 있는 편이에요. 물론 플립카트도 이제 코리안 이제 비트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뭐 그 관을 만들어 놨어요. 네, 어쨌든 이제 두 이제 양대 측에서 봤을 적에 아무래도 조금 제일 신경쓸 이제 플랫폼이겠죠. 그래서 플립카트는 온라인에서 가장 다양한 분야의 화장품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 전체적인 이제 모든 이제 작동사를 다 팔고 있어요. 플립카트는. 물론 플립카트도 그 이제 아마존에서 일했던 분들이 두 분이 나와서 채팅해 봐서 플립카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 그럴까요? 두 시장에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도 이 안에서 상당한 이제 그 차지를 하고 있죠. 좀 구절 봤을 적에 지금 연 31%.2% 전망하고 있고요. 14년은 뭐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립카트는 월마트에서 인수했습니다. 지금 월마트입니다. 그리고 현지 법인 그러니까 사실 줄여요. 어떻게 입점을 하겠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입점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자 그러면 인도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전문 밴더를 만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입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도에 뭐 친구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아니면 인도에 회사를 설립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든
저기 유럽에 우리가 뭐 아마존을 팔고 있는 건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그쪽은 저희가 어차피 웨이트 넘버까지 받으면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직접 인도 내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 누군가가.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가입은 어렵진 않은데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해보려다 제일 먼저 걸린 게 뭐냐면은 회원, 그러니까 셀러로 가입할 적에 전화번호 인증이 들어와요. 플러스 90일이 들어와야 돼. 91번 해가지고 제가 번호가 없죠. 오직 인도 로컬 번호만 가입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시장만 되는 게 인도 시장만. 이제 그걸 이제 차차차 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회사를 설립하시거나 밴더를 만나시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하셔서 인도 내에서 직접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법인이 직접 입점과 현지 밴더 간접 입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사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어요. 저희도 연락 오는 게 인도는 사실 뭐 인증 없이 화장품을 온라인에 팔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 어저께도 아직 확인됐는데 그건 팔 수가 없답니다. 물론 CDSCO를 받아야지만이 온라인에서 팔 수가 있어요. 물론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인증보다는 등록이 돼야 되고 유럽 시스템에 있어야지 팔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플립카트 어드밴테이지라는 물류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마존의 어떤 프레임과 똑같은 그 풀필먼트랑 네,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 이카트 배우 서비스 됐습니다.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한 시스템이고요. 입점 프로세스는 이제 이 팬카드라는 게 있어요. 인도에서 뭐 사실은 무슨 팬카드가 있어야 돼요. 팬카드는 뭐냐면 일종의 세금을 하는 제가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할 적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팬카드라는 걸 받으셔야지 이게 바로 일종의 세금카드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팬카드는 인도에서 뭐 하실 적에 필요한 거고요. 지스 넘버는 이제 구된 뭐 서비스 앤더 택스 넘버예요. 필요한 거고 뱅크 어카운트가 필요하고요. 이메일, 그 다음 모바일 넘버 요것만 있으면 플립카트는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에 어떤 이제 지인이든 아니면 밴더든 회사 설립하는 이런 식의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인도에 회사 설립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ICCK 이런 데서 살면 돈을 주거든요. 이제 그런 거 봤을 적에는 인도를 그렇게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충분한 이제 가능성이 있고 뭐 직접도 가능한 거니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필 같은 경우는 이제 커미션, 그러니까 한 다섯 가지 나눠져요. 커미션이 있고, 컬렉션 피, 픽스드 피, 뭐 리버스 시핑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얘기가 되게 길어요. 아마존과 좀 틀려요. 근데 비용 비슷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아마존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마존 비용은 뭐 최고의 전달권 뭐 누말은 아예 없고요. 여기 비슷합니다. 여기서 입점 프로세스가 팬카드입니다. 팬카드는 어디가든 필요한 거예요. 여기든 저기든 인도에서 뭐 하시려면 화장품만 아니라 팬카드는 많은 어렵진 않아요. 네, 그대 있고 뭐지 넘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폼 베리피케이션 있고요. 그다음 셀러 인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송은 최대 3일에서 7일에 완료가 됩니다. 인도 그렇게 크잖아요. 근데도 이 어차피 이게 풀필먼트 보니까 이 풀필먼트 자체가 인도 전역에 인도가 33개 주예요. 그 큰데도 사실 뭐 제가 보기엔 한국보다 뭐 하루 이틀 늦을까요? 상당히 빠릅니다. 배송이. 물론 저도 인도 가서 몇 번 시켜봤을 때 주문해 봤는데 이틀 걸렸어요. 그때 한번 적었었어요. 모링가를 네, 샀는데 이제 이틀 만에 오는데 또 이게 두 가지예요. 예, 오늘 저게 저희가 먼저 돈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건 받은 다음에 돈을 줘도 돼요. 인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확인하고 물건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인도 전산 거래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사실 여태 모바일이 있잖아요. 모바일 워낙 잘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이 앱들을 깝니다. 지금 이 앱이 아마존 인디아가 좀 더 높아요. 그 설치 수가 프리카드랑 그러니까 두 양대 축이 화장품을 해다 모든 뭐 IT든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이 전산 거래를 통해하고 있죠. 인도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 전산 거래 이제 비율이 30% 연 30% 아마 이쪽에 대해서 아마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컨벤셔널한 어떤 이제 바이어를 만나고 이것보다는 온라인 쪽에 좀 더 시간과 노력과 아이디어를 내셔서 판매 루트를 찾는 게 아마도 저희가 봤을 적에는 우리 화장품의 인도 진출은 맞지 않나 생각 많이 해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같은 경우는 뭐 배송이 되게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피가 좀 세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FBA 서비스가 15%를 받아요. 우리 창고 그쪽을. 그런 다음에 판매 수수료가 4%고요. 그 다음 뭐 피겐 팩이라고 해서 16피면 17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아마존 인디아에서 부분을 받아서 포장까지 할 적으로 클로징할 적에도 16피 170원 정도를 차지합니다. WBF는 이제 웨이트 베이스피 해가지고요. 이렇게 무게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나누기도 합니다. 자, SS 마케팅은 뭐 인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전 세계가 이 SNS는 다 필요한 거고요. 인플루언서도 필요하고
상대 인도마저도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한 화장품 쪽에서는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에서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거의 100% 가까이 성장하고 있답니다.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맞죠? 이 네 개 이쪽 이제 SN 마케팅 쪽에서는 대본을 갖고 있죠. 자 SN2는 뭐 제가 스킵할게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다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디아 이제 코스메틱 인플루언서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보면은 이제 메이커 인플루언서 주로의 뭐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인도는 이제 페이스북 다음으로 영향이 큰 디지털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가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잖아요. 볼리우드라 해가지고 그만큼 이쪽은 영상이 잘 돼야 돼 있어요. 유튜브 내도 그지 몰라도 상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미국 가족들한테 인디아 이렇게 한번 커스텀 인플루언서 치면 쫙 나옵니다. 자 이런 쪽을 나중에 컨택을 하시면 돼요. 상당히 이제 에이전트들이 많아요. 인도에는 뭐 인터넷 통해서 하시면 이쪽에서 다 그걸 해드리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일단 이 인스타그램과 동영상은 화장품 브랜드를 소비자 인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인데 뭐 사실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죠. 일단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이 화장품에 대한 어떤 이제 홍보 대사로서는 뭐 그건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마저도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 코리안 스킨케어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소개하는 친구예요. 한국 제품만 이렇게 소개도 상당히 많아요. 인도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제조사를 위한 권유 이건 이제 저희 직원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조사해서 만든 건데요. 일단은 인도인 피부에 타에 맞는 제품 보안. 이건 어차피 뭐 인도인들은 좀 틀린 좀 스킨 타입이 틀려요. 약간 지성이고 약간 조금 이제 좀 어두운 좀 약간 다크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유기농과 비거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사실 제일 키예요. 자, 이 사람은 아까 뭐 아까 세발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 한국 브랜드인데 이제 헬로가 얘기라고 이쪽은 어차피 그 비건 브랜드예요. 비건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인도도 지금 진출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저 한번 보여주면은 일단 유기농이고 성분 자체도 다 어떤 이제 그런 뭐 과일 그리고 뭐 채소 뭐 야채 성분이다 보니까 또 비건까지 인증이 있으니까 상당히 뭐 가격이 높더라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제품별 다양한 품목군 개발 생산이랑 가격 경쟁. 가격 경쟁력이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계세요. 뭐 인도는 싸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인도 시장은 그 고가 시장, 그 프리미엄 시장이 상당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프리미엄 시장을 가야 돼요. 한국 브랜드들은. 굳이 뭐 물론 이제 저가형 같이 나서도 양대축을 같이 가야 돼요. 고가 시장과 저가 시장을.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브랜드들이 제품들이 고가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물론 그 시장은 인도도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되고요. 뭐 그런 가이드는 인터넷과 많고 뭐 저희 같은 이제 에이전트도 있지만서도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도 쪽에 우리 뭐 그 코트라 쪽, 뭐 방갈로르나 뭄바이나 그런 뉴델리든 그다음 첸나이든 이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KBT를 계속 하고 있어요. 26일 이번 26일날도 아마 그 우리 뉴델리 코트라에서 지금 한국 그 제품들 어떤 지금 미팅을 하고 있어요. 할 예정이에요. 26일날도. 이런 식이니까 그 코트라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인도 쪽에 어떤 좀 더 정보를 많이 갖기 위해서는요. 좀 더 영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뭐 저희도 이제 가입돼 있지만 ICSK 뭐 주한상공회의소이든 뭐 인도 대사관이든 뭐 상무관이든 아니면 인도에 나가 있는 우리 뭐 코트라든. 근데 이제 화장품이 인도는 이제 전 시작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 그 토스원 프로프 문바이가 올해 6월 달에 2회를 했어요. 내년 9월 달에 3회입니다. 괜히 우리 그 코스모 프로프가 인도에다가 그걸 시작했겠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볼리우드랑 그 다음 홍콩이랑 라스베가스 3개월만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우리 뭄바이가 들어온 거죠. 그만큼 그 시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저희도 사실 이런 거다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고 이런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괜히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제일 큰 이제 동기는 뭐였냐면 코스모 프로프였어요. 뭐 내년에도 벌써 자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호소프 문바이가 내 9월달입니다. 이런부터 한번 나가보시고 하면 인도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많이 막혀있잖아요. 뭐 미국도 KBT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저 그렇고 그냥 쭉쭉 가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은 항상 어렵고요. 그래서 그 대안시장을 한번 인도로 저희는 이렇게 과감하게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저가 아니면 고가 그건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아까 저희가 인증 쪽에 아까 아무래도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영어다 보니까 그걸 제가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인증, CDCO 인증을 저희가 좀 더 쉽게 풀었고요. 그리고 아마 요거를 보시면 물론 이 자료는 제가 저희 사이트가 있어요. 하우스피티가 아니라 goindia.kr이라고 아마 제가 대단 브로셔에 나와있던 거기 가면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운받으시면 돼요. 좀 더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아마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열리는 게